안녕하십니까. 네. SNS 세상 이야기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블로그 열어서 포스팅 한번 들어오세요. 일로 들어오셔가지고 한 글씨에 한 2, 30자 하나 넣고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쓰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핸드폰으로도 네. 핸드폰도 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이 있으면 열고 한번 하셔도 돼요. 앱 열고 넣고 이제 실습하고 나중에 지우고 나중에 다시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하시더라고요. 설명하는 거 한번 보고 나중에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그러셔도 되죠? 하세요. 네, 좀 듣고 나서 해도 되죠? 네, 계속 하세요. 여기 이제 글을 써놓고 이제 사진을 한 장 내지 한 최소 석 장 정도 넣는 게 좋습니다. 포스팅 할 때. 그래서 사진 넣고자 하는 위치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고 이제 사진을 클릭을 해서 사진을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가져오는데 이걸 내가 작업하면서 이제 순서가 바뀌었네요. 있는데 지금 글을 넣고 이제 글꼴이죠 이게. 네. 글꼴. 네. 글 모양 그걸 이제 클릭을 하고 드래그 해놓고 이제 글꼴을 하면 이렇게 보듬채로 변경해서 보듬채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쓰시고 사진이 있는 거 같지 않아.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글을 쓰시고 이게 이제 막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 강조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를 클릭을 해서 이 판이 떠요. 이 판이 뜨면 이제 노랑 바탕을 하고 싶다 이렇게 노랑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노랑으로 색깔이 입혀져요. 예, 그 부분을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시고 다음은 그 다음은 여기서 글씨에 이제 간격 있죠. 여기 간격 여기하고 간격 이제 150에서 200%까지 이제 간격을 넓힐 수가 있어요. 어떤 글을 보면 바짝 붙어 있는 게 있고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있죠. 네, 글자가 글자 네. 사이 자간. 네. 그래서 이제 자간 사이 이제 100에서 200% 아니, 사이를 조절을 해요. 글과 글 사이에 네. 이게 조절을 하면 그 글을 보기가 좀 쉬워요. 너무 바짝 붙어 있으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글을 썼는데 내 어디에 글 링크를 거는 방법입니다. 링크를 거는데. 예, 여기 클릭을 하시고 여기다 링크 주소를 미리 복사에다가 여기다 넣습니다. 여기다 넣고 이제 적용을 하면 링크가 걸려요. 그래서 이 나중에 하고 나서 여기를 클릭을 하면 링크건 주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여기다 걸려면 여기다 걸고 여기다 걸고 내가 걸고 싶은 대로. 예, 한 군데만 건게나 여기 두 군데 세 군데도 볼 수가 있어요. URL을 클릭한다요. 그쪽에 예. 뜨는 거 하나요? 예. 그렇지. 아, URL 클릭. 근데 다른 내 링크 걸고자 하는 주소를 복사해다가 여기다 넣는 거예요. 넣고 여기를 이제 클릭을 하고 그러면 여기 링크 걸리는 거예요. 이따가 또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에서 시킨 건데 남아서 세트장님께서 나가더라고요. 세트장님께서요? 고맙습니다. 세트장님 덕분에 후식 감사합니다. 동영상에 이거 다 찍혔겠다. 세트장님이 최고네. 세트장님 잘 먹겠습니다. 세트장님 자, 김 드렸어요. 이것도요. 감사합니다. 네, 한 명 더 오셨는데. 여기.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한 명 더 없어요? 아, 이게 네 개가 끝이에요. 여기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 모양 그 이모티콘처럼 이 글을 또 사이사이에 넣을 수 있는 표정, 표정짓기를 넣는 거예요. 여기를 클릭을 해서 하면 이 박스의 내용이 뜨어요. 이 내용을 뜨면 내가 이게 뭘 원하는 걸 클릭을 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글 모양을 낼 수가 있어요. 파워블로그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바빠서 시간이 해서 이제 이거 다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못하고 있는데 어쩌다 한 번씩 이거 하고 안 써먹어요 저도. 근데 이제 이걸 쓰면 더 블로그 글 내용이 예쁘고 보기가 더 좋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특수 문자, 이제 기호 이런 거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하면서 이렇게 사이사이 글 넣고 숫자도 넣을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클릭을 하면 입력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한글 우리가 글을 잘 썼는데 글이 틀린 부분이 있는지 맞춤법. 여기를 클릭하면 글 맞춤법에서 이렇게 하니까 두 군데가 틀린 부분이 있다가 떴어요.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틀린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로 수정을 해서 맞추면 돼요. 여기를 클릭하면 몇 군데 틀렸다고 표시가 떠요. 줄이 차요. 여기가. 줄이 차면 그 부분만 수정하시면 돼요. 글을.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티커. 우리가 다른데 이 스마트폰에 많이 쓰죠. 카톡에. 근데 이거 블로그에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많이 안 써요. 제가 사람들이. 이거 스티커에서 내가 흔히들 이걸 요거 많이 쓰죠. 이거 클릭을 하고 이제 적용을 시키면 이제 들어갑니다. 이게. 이 글씨 사이에 내가 어느 위치에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동영상을 여기서 이렇게 해서 넣을 수도 있지만 왜 저기서도 해서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을 클릭을 하면 내 컴퓨터나 내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동영상을 가져다 이게 내 블로그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일, 이 파워포인트나 뭐 엑셀 뭐 어떤 파일 자료를 이제 여기 넣을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이제 파일을 선택하시고 이 화면이 떠요. 여기로 클릭해서 내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찾아가지고 넣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저작권 가장 중요하니까 저작권 관련되어 있는지 아닌지 잘 확인하시고 이렇게 체크하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제 여기 사이에 어디에 들어가요. 파일. 좀 전에 그 사진 클릭했던 부분이죠. 사진 클릭했던 부분이 순서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 여기서 사진 클릭해서 저기서 클릭하면 내 컴퓨터 속에 있는 사진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컴퓨터에 저장된 사진 중에서 내가 어떤 사진을 한 장만 한 게 아니라 두 장, 세 장, 열 장, 이십 장도 가능해요. 넣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진 50장까지 들어갑니다. 블로그는 이제 50장까지 들어가요. 그리고 50장을 들어가고 지금 내가 한 장을 넣어놨는데요. 이걸 열 장을 넣어놓고 사진 위치가 잘못 들어갔어. 사진 이걸 누르고 끌고 어디든지 갔다가 넣을 수가 있어요. 사진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미지 번호 바꾸고 여기 클릭을 하면 사진이 이제 따닥따닥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니까 여기 사진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블로그에 한 장이면 두 장, 세 장, 네 장 쭉 다 들어와요. 사진이 들어와요. 근데 글 내용을 다 쓰고 우리 이제 정인환 선생님 제일 강조하시는 해시태그 블로그는 10개까지 가능해요. 10개. 저는 이제 여기다 써가지고 복사에다 넣고 나는 여기다가 또 더 넣어요. 여기만 넣을 수도 있고 메인은 복사가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10개까지 여기 검색이 잘 될 수 있게 그럼 넣고 이제 하면은 검색이 더 잘 됩니다. 해시태그를 다는 그 공간에만 넣는 게 아니라 포스팅 본문 글씨에도 해시태그를 넣고 쓴다. 해시태그의 밑에 기본으로 쓰는 나는 주지만
메인에다가 10개를 넣잖아요. 해시태그 굳이 여기 안 달아도 그게 메인으로 자동으로 붙어요. 그리고 해시태그로 자동으로 붙어요. 그 메인으로 메인에다가 굳이 쓰는 이유는 그것을 복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스토리는 옮길 수가 있는데 태그로 걸린 거는 복사가 안 돼요. 아, 태그는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메인에 넣는 걸 좀 강조드려요. 그래서 이제 퍼스트는 이제 다 했잖아요. 지금까지 잘 꾸며서 예쁘게 꾸며서 이모티콘, 뭐 글씨 뭐 이렇게 넣고 나서 화면 올려서 이제 마지막 확인, 실제로 그 포팅 글을 올리는 거예요. 올리기 전에 여기서 보면 전체 공개 이 공감 허용도 많이 안 하신 분들 있어요. 공감. 공감 얘기를 체크하시고 공개 예고 보내는 게 다 체크하시고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이제 블로그 포스팅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공감 허용도 다 해야 돼요. 세 가지 다 해야 돼요. 댓글 허용. 공감 허용은 반드시 해야 당연히 댓글 허용. 네. 사람이 와서 갔다가 가면서 그 댓글 달고 그때는 공감만 있는데 눌러주고 갈 수 있는데 체크하시고 가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올라갔거든요. 완성이 됐어요. 이 글이. 이렇게 해서 나는 이 면역력 건강에 이 건강 관련 책이라 해서 여기다 넣었어요. 카테고리 여기다가. 이렇게 글 내용이 이제 메인으로 있는데 여기다가 선택해서 넣으시고 이렇게 해서 블로그 포스팅이 완성이 돼서 끝났어요. 끝났는데 여기서 쭉 올리고 보면 해시태그 넣었던 거 있죠. 여기도 보이고 여기는 밑에다 해시태그 넣었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시태그가 걸려서 검색이 잘 되죠. 아까 좀 전에 공감 있잖아요. 여기 공감. 공감하면 공감 횟수가 누가 몇 명이 했는지 표시가 돼요. 저 메인에만 네. 써도 태그가 자동으로 걸려요. 네, 네. 댓글도 여기 담은 그 표시가 다 되고요. 네, 노트북이 바뀌어서 이게 예, 여기서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좀 전에 글 쓴 글들이 올라온 걸 여기 이웃 추가 있죠? 이웃 추가. 이웃 추가 해보셨어요? 이게 이웃 추가도 못하신 분들 혹시 있어요? 이웃 추가를 여기다 보시면 그래서 이웃 추가를 많이 하셔서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공감 있죠? 이렇게 공감 표시하면 여기 댓글 달면 몇 개가 여기 표시가 돼요. 여기 인공표가 표시가 되죠? 여기 공감이 이렇게 해주고 가는 것이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댓글을 달잖아요. 댓글 달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댓글 달 여기다 댓글 달고 만약에 나는 비밀 댓글이야. 그럼 여기 주인만 보기 체크하면 비밀 댓글 돼요. 그럼 누구는 안 보여. 둘이만 보이고 얘는 그냥 달고 이렇게 돼 있고 이거 좀 전에 댓글 다는 게 여기 들어갔죠. 이게 댓글 들어가지고 공감 허용 호구한 사람들이 체크가 돼 있죠. 7명 이렇게. 이걸 여기를 누르면 누구누구가 공감을 체크해 줬는지 다 알 수가 있어요. 큐레이터가 다녀갔으면 큐레이터가 뜨고 이제 순기자님 다녀갔으면 순기자님 뜨고 다 돼요. 그러면 거기를 또 눌러서 같이 방문도 해주고 이렇게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그 스티커가 저 위에서 했지만 여기서도 또 스티커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내가 댓글 쓰기 뭐 바쁘다 저기 하면 여기 스티커 써서 그냥 스티커만 눌러주고 근데 스티커 눌러주면 공감하면 별로 성의 없다고 봐. 댓글 내용을 좀 쓰셔야 돼. 몇 자라도 쓰시면 서로가 더 이 오고 가고 이제 오고 가는 점 나도 이제 그 블로그에 와서 나도 댓글 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까지 이제 포스팅 끝났어요. 일단 파워포인트는 끝나고